부하거리 원래 홍대 여신들이었대요. 에이. 지수가 가수의 꿈을 키우던 그 홍대? 그 홍대 맞다! 부하걸도 데뷔 전 내공을 다지기 위해 홍대 무대를 선택! 그때 팀명이 크레센도였어요. 윤일상 작곡가님이 점점 더 크게 성장하라는 의미에서 크레센도라는 팀명을 지어주셨고 홍대에서부터 활동을 했었어요. 그야말로 준비된 그룹 부하걸. 하지만 반응은 기대 이하.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확실히 좀 각인이 좀 덜 됐었었어요.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딱 나선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좀 무서웠었어요. 그러다가 되게 댄스곡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그때부터 좀 많이 사랑을 받아서 가창력에 발랄한 댄스까지 겸비하며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던 그녀들. 팀명이 팀의 운명을 맞게 해줬네. 크레센도가 무슨 뜻인지 알지? 네. 뭐야? 점점 커지게. 그렇지. 점점 강하게. 점점 강하게. 그렇네요. 점점 그 이후로 점점 강해서 아브라카다브라가 나올 땐 아브라카다브라로 정점을 확 찍더니 이번엔 훨씬 훨씬 더 더 독하게 가요계 여전사로 컴백. 지금은 또 보컬 위주의 좋은 댄스곡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되게 그때 거를 다시 찾으시더라고요. 부하걸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네 하면서 오히려 그게 안 믿겨져요 지금은. 그때 홍대에서 했던 우리가 크레센도. 네, 크레센도가 지금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 믿겨져요. 진짜 식스센스네요. 변천사가. 그렇지. 자기의 컨셉을 확실히 잡고 가는 계단은 식으로 다 이렇게 밟고 가는 건 참 보기 좋잖아. 근데 그러기까지는 걸림돌이 있었던 게 원더걸스가 항상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. 브라운 아이즈 걸스와 원더걸스의 악연 스토리. 2007년 너에게 속았다로 두 번째 정규 활동을 시작한 부하걸. 하지만 일기로 원더걸스가 텔미를 발표. 압박의 국민성으로 떠오르며 부하걸은 조용히 퇴장. 1년 후 복고풍 댄스곡 어쩌다로 컴백한 과걸. 하지만 또 일주일 후에 원더걸스가 딱 복고풍 노바디를 딱 1위를 딱. 그러다가 컨셉을 잘 맞춰서 아브라카다브라가 공전의 히트를 쳤고 네. 시건방이 이쁘게 받아들여졌고. 맞아요.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-news24.net